저희 좀 나가주세요. 먼저 유철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부패방지국장님의 사망 이후인 8월인데요. 이후 국회 전체회의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출석하더니 사무총장님만 사퇴하고 부위원장직은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활동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외압에 대한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다행히 오늘 출석했지만 그 사의 표명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앞두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꼼수 사태가 일어날까 봐 지난 9월 19일에 사전에 권익위 대관팀을 통해서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표가 제출이 된 거냐, 위원장이 검토 단계이냐 아니면 결재가 된 거냐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날 오후 4시경까지만 해도 권익위 대관팀에서 권익위 내부 결재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표가 제출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 보도를 보니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표가 19일 날 제출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사표를 그러면 그 당시 결제 시스템으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아십니까? 아니, 그 사표는 그 저기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한테 낸 게 네, 아니고 네. 직접 대통령실에 낸 걸로 네, 알고 있습니까? 네.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태는 제가 볼 때 명백한 저는 꼼수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권익위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일까지도 마지막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휴가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정승윤 부위원장의 태도에 저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김 국장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정승윤 부위원장님은 분명히 국장님의 순직 절차와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 그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순직 절차와 진상규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 외압 의혹이 이렇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사표를 냈다고 합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신상 문제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위는 현재 숨진 김 국장의 사망이 순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순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순직 처리 절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권익위 내에서 자체 전담반까지 꾸렸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단지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제대로 예.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예, 제대로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족들께서도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유족이 원치 않았습니까? 예, 오늘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추후적으로 확인합니다. 네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족이 그 권익위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보완을 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맞죠? 거기까지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 권익위는 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근무 시간, 출장 기록 등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자료 취합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예, 다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서 예, 제출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공무상 순직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 우울증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인이 평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뭐 법률가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순직 인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권익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그런데 오늘까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는 여러 자료나 이런 답변을 보면 제대로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순조롭게 절차가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순직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권익위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진상을 파악해서 그 사망 경위서, 상병 경위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진상조사를 한 결과를 같이... 뭐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아니지만 사건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며요. 아니 그거는 지원단을 꾸렸다는 것이죠. 아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같이 근무했던 분들 면담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거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한 자료는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료들을 왜 제출 안 합니까 국회에? 아 그것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족들이 원하면 제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승윤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그 답변에서 9월 9일 전원회의의 자리에서 내가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고소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하겠다 그런 의견을 표시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제 생각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직서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겁니까? 저는 그 고소는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위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간섭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할 거냐고. 아, 사직서 수리에 지금의 생각을 답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그때 저는 답을 했습니다. 전원위원회 제 입장을. 사직서 수리되면 그때 가서 행동하면 그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은 김국장님의 순직 절차와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 그때까지 집을 유지하겠다 입장을 반복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표 제출했습니까? 그 무렵에 대강 마무리돼 간다는 이야기를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해야겠다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또 일부에서는 사직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왜 사직서 제출하지 않느냐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기자들 중에. 그래서 제가 약속을 처음부터 국민들께 마무리되는 그 무렵에 짧은 시간이지만 사직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자, 이정문 의원님. 자, 이정문 의원님. 1분 더 드릴까요? 안 그러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아,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